또 쿨링 효과를 위해서 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이런 화장을 했을 때 모공끼임이라던가 뭐 피부 결 차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보습 유지까지 책임져주는 스크럽이라서 여름철 바디케어 스크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보색 효과라고 해서 저처럼 좀 노란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톤보 정도 되면서 저처럼 좀 하이라이터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바르기에 어렵지 않아가지고 바이레도의 라튤립 향과 진짜 유사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대입니다. 오늘은 올 여름 잘 사용한 여름 아이템들을 모아서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스킨케어템부터 색조, 바디케어, 또 헤어케어템까지 모아왔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여름 패드 하면은 이 패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셀퓨전시의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요. 피부 열감을 내려주기 좋은 패드로 유명해가지고 써보게 됐는데,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일단 패드 자체 에센스가 진짜 넉넉하게 있는데요. 이게 다쓸 때까지 에센스가 마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쿨링 효과를 위해서 좀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도 이렇게 딱 올려놓는 시간 동안에는 쿨링감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패드 고를 때또 시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센스 제형이랑 또 쿨링 기능과 잘 어울리는 부드럽고 얇은 시트여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시트가 3중 레이어 구조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도록 에센스를 머금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쿨링 효과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아침에 메이크업 전이나 운동 후에 열감을 내려주고 싶을 때 자주 써주는 패드라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제품으로 넘어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름 되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공 관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메이크업 전 단계에 이렇게 바이오일보의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이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초여름부터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세럼은 한 통을 다 비우고 이 크림이랑 또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크림은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3D 리프팅 크림이고요. 요거는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모공 케어를 할때 코랑 또코 주변 모공 케어에 항상 중점을 두는데 자극 없이 관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라서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이 제품 사용했을 때뭐 눈으로 모공 교정 효과가 느껴진다기보다는 화장을 했을 때 모공 끼임이라던가 뭐 피부 결 차이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기능성 제품이지만 엄청 무거운 제품은 아니어서 데일리하게 케어하기 좋은 데일리 케어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이오일보 제품이 데일리 케어 제품이었다면 또 나이트 케어 때잘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코스알엑스의 더 식스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피부 본연의 투명함을 찾아주는 첫 단계 부스터 세럼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좀 묽고 투명하게 흘러내리는 제형인데요. 끈적이지 않고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과 레이어링을 해도 좋더라고요. 클렌징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얼굴에 저는 펌핑을 해가지고 1단계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6가지 펩타이드 성분이 다양한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게 설계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저는 나이트 케어할 때 기능성 제품들 사용하기 전에 효과를 끌어올리기에 좋아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나이트 케어 때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이 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이트 케어 때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은 바로 코스알엑스 더 네티놀 0.5 오일 그리고 코스알엑스 더 레티놀 0.1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출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나이트 케어로 좀 꾸준히 쓰고 있는데 피부 전체가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아침에 들더라고요. 이 오일이랑 크림을 같이 써주고 있는데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함량인 제품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쓰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는 눈주름 그리고 이렇게 팔자주름 위주로 롤링을 해가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요거 나이트 케어용으로 되게 추천하는 제품인데 레티놀 성분이나 비타민C 제품이 좀안 맞으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잘 하고 쓰는 거를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트 케어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제품은 스킨유 이노센트 선셋 오랑주 스크럽인데요. 이 제품이 등드름 잉그로운 헤어케어 스크럽이고요. 올리브영 쓸때 필수로 쟁여야 하는 올리브영 추천 바디케어템이에요. 제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뒷목 왁싱을 처음 했었는데 저한테 이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아직도 뒷목 왁싱을 하고 있어요. 왁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왁싱 후에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이 왁싱 후에 스크럽을 잘 해줘야 잉그로운 헤어가 생기는 걸 방지해준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럽 제품을 여러 개를 써봤는데 향도 좋고 또 보습적인 면에서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젤리 같은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스크럽 사용할 때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 폰이나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샤워 중간에 제품을 쓰다 보면은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용물이 변질될 것 같아서 항상 신경이 쓰였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만큼 이렇게 덜어가지고 샤워하실 때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스킨유 스크럽이 비타민 캡슐을 포함한 세 가지 크기의 입자로 되어 있는데 저처럼 왁싱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특히 신경 쓰이는 뭐 잉그러운 헤어나 등드름, 꿈치 각질들을 3 스텝으로 스페셜 케어하기에 좋은 그런 스크럽이에요. 향기도 너무 좋고 쓰고 나면 바로 건조해지는 그런 스크럽이 아니라 보습 유지까지 책임져주는 스크럽이라서 여름철 바디케어 스크럽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올여름 잘 사용한 선크림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선크림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꼭잘 사용해야 하는 거 아시죠? 먼저 이번에는 톤업 선크림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톤업 선크림, 그리고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돈 콜라겐 톤업 선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피부가 노란기가 많이 도는 웜톤의 피부인데요.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톤업 선크림, 특히 이 색은 보라색 베이스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노란 피부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칙칙한 피부톤을 밝혀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보색 효과라고 해서 저처럼 좀 노란 피부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톤보 정도 되면서 톤업 효과 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촉촉하면서 진정 효과도 있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반면에 이 바이오힐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톤업 선크림은 기존의 베이스 컬러의 톤업 선크림인데요. 노란기가 많이 도는 피부를 지니신 분들에게 이 선크림을 추천해드렸다면 이 선크림은 붉은기가 도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선크림인데요. 고함량의 스킨케어링 성분을 담아서 에센스를 바른 것처럼 좀 촉촉하게 마무리된다는 게 특징인데요. 남편에게 이 선크림을 추천을 해줬는데 좀 바르자마자 광이 돌아가지고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성분들에게도 추천하지만 남성분들도 이렇게 선크림으로 좀 톤업 효과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 바르기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서 이거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촉촉한 수분 선크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을 항상 추천해왔는데 이번에 다른 수분 선크림 테스트를 해보다가 유이크 바이옴 레미디 수분 선크림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수분 베이스가 무려 84%인 촉촉한 선크림이고요. 촉촉하지만 또 끈적이지 않아서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괜찮고 바디케어용으로 발라줘도 좋은 선크림이라서 텁텁하고 무거운 선크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만족하시고 사실 그런 수분 선크림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색조 제품들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글린트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저는 01 듀이문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 좀 은은하게 광이 도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하는데 이 하이라이터는 파우더 처리 후에도 좀 은은한 광을 만들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코등이나 양볼, 좀 이마에 이렇게 살짝 광을 주는데 이거 진짜 발림성도 너무 좋고 지속력도 괜찮아서 너무 예쁜 제품이라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 저처럼 좀 하이라이터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바르기에 어렵지 않아가지고 진짜 추천하는 하이라이터입니다. 다음은 블러셔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블러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추천해드릴 제품은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휘의 멜로우 듀얼 블러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다른 컬러도 진짜 많이 써봤는데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두 가지 컬러로 가지고 왔고요.
포밍 토크 그리고 레이지 템포 컬러예요. 이 두 컬러 모두 웜톤에게 추천하는 컬러이고요. 레이지 템포는 봄웜 추천 컬러이고 포밍 토크는 가을 뮤트 추천 컬러이더라고요. 저는 가을 뮤트 톤인데 봄웜 계열의 코랄 색조를 또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또 어떤 톤 추천인지 모르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딱 제 손이 많이 가는 컬러가 이 두 개여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이 멜로우 듀얼 블러셔가 베이스 컬러가 있고 또 포인트 컬러가 있는 블러셔 팔레트잖아요. 베이스 컬러만 쓰기에도 너무 괜찮은데 포인트 컬러만 또 얹어주면은 조금 더 발색이 뽀용하게 되는 느낌? 한 가지 블러셔로 두 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블러셔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원래 또 휘에 푸딩팟도 엄청 잘 썼는데 요즘은 이 블러셔가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질러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톡톡톡톡 얹어주는 편인데 베이스 화장이 밀리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진짜 지속력이 엄청 나가지고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저녁까지도 발색이 뽀용하게 유지가 되어서 요즘 저의 최애 블러셔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추천 제품인데요. 카리나 트리트먼트로 유명한 미샹쉔의 살롱10 프로페셔널 시카 프로틴 트리트먼트입니다. 밤 타입으로 좀 쫀득한 제형인데요. 샴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좀 떡지지 않고 스타일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쫀득쫀득한 제형이라가지고 진짜 머리 감을 때 사용을 하면은 진짜 샴푸할 때도 뭔가 흩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쫙 붙어가지고 케어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또 기능적인 면도 마음에 들었는데 향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르도의 라튤립 향과 진짜 유사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튤립의 생화향이랑 산뜻한 그리너리 향이 더해진 향인데 저는 이 향을 좀 더 오래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일이랑도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제품 사용하고 제가 또 향수로 바이레도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개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 바이레도의 라튤립 향을 좀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이레도 라튤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같이 사용하시는 걸로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진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엄청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